자, 가장 조건입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법정 조건이 나오죠.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이 조건이기 때문에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4번 불법 조건이죠. 요거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해요. 한 가지만 좀 조심하시는데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가장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건이 아닌 것들을 말하거든요. 자,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이 나옵니다. 이건 좀 머리 글자를 떼어서 외울 건데, 자,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란 얘기고요. 불능 조건은 불가능한 조건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장 조건이라는 말은 요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이 조건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왜 아닐까요, 여러분들? 조건이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만이 조건이죠. 자, 기성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불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거죠. 또 불능 조건도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된 거죠.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은 뭐가 아니죠?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라는 거좀 유의하시기 바라고. 요건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렇게 보시면 돼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는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게 헷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기정조,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기정조, 기해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고요. 그다음에 불정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불해조예요. 이걸 법정으로 좀볼 건데 189조 상단에 보시면 2항이죠. 자,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옆에다가 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정자에다가 동그라미, 조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기정조죠. 해제 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그라미, 그 법률 무효로 한다. 무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기해무가 됩니다. 3번 조건 3항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것인 경우 불능 조건이죠. 불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자에다가 동그라미 조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불해조가 되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정자에다가 동그라미 무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불정무가 됩니다. 불해조, 불정무, 불정무, 불해조가 되는 거죠. 꼭 암기해두시기 바라고 시험엔 참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이 나와요. 자, 공익상 불허용은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혼인한다, 이혼한다, 약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당사자 의사로 제한할 수 없죠. 만약에 제한하게 되면 반사회적이 무효예요. 따라서 가족법상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이더라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익상의 불허용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단독행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조건을 붙인다면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어차피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못 붙이는 거라면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조건을 붙이는 거 가능하고요. 또 상대방이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3.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 조건 성취 의제에서 150조가 나와 있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이 가만 보니까 꼼짝없이 을한테 1억을 뺏길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시험 보는 날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50조 1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것은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시험 보는 날 감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따라서 만약에 감금을 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못 봤다면 을은 갑에게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날 오후에 탈출했어요. 오후에 탈출하자마자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고 분하지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19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번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 측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인정되는 때거든요. 만약에 을이 감금되지 않았다면, 갑이 을을 감금하지 않았다면 언제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합격자 발표일이 돼서야. 따라서 을은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비로소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성취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시기가 돼야 비로소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시 법정으로 왔으니 150조 2항을 볼 건데, 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을이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공부도 전혀 안 해서 갑이 걱정을 안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놈이 합격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이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을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컨닝을 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50조 2항입니다. 2항,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컨닝해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만약에 컨닝을 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갑은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합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1억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렇죠? 이 법조문하고 조건 성취 의제되는 시기, 요것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이제 침해 금지에서 148조가 나와요. 조금 예를 바꿔볼게요. 갑이 은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살고 있는 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미친 듯이 뭘 하냐면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이 꼼짝없이 을에게 아파트를 뺏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뺏길 것 같다 을이 시험 못 보게 감금하더라도 을은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너한테 내가 아파트를 뺏길 수는 없다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랬을 때 이러한 병의, 갑의 이러한 처분 행위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148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측 하단입니다.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여기서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죠. 조건의 성취련의 생계를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 148조는 이러한 갑의 처분 행위를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을 뿐 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판례는 이러한 갑의 처분 행위는 일단은 무효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효가 되면 병이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무효이긴 한데 그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권리를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을은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해야 병에게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를 하게 되냐면 가등기를 하게 되고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판례 읽어볼 건데 한 장을 넘기시면 박스로 판례가 나옵니다. 사실관계는 다르거든요. 이 사실관계 좀 다르기 때문에 결론만 읽어보면 되는데 후반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 간 처분 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일단 무효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효이긴 한데 그 무효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제3자가 침해하면 제3자에게 불법 행위들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요. 3번 조건부 권리 처분입니다. 자, 지금 을은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걸 우리가 기대권 또는 다른 말로는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을은 당장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없는 거죠. 다만 내가 합격하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뭐가 있는 거죠?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을의 조건 멀리 이 기대권은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보존할 수 있어요.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되고요. 또 상속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도 일반적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도 있고요. 상속도 되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조건 성부 확정 후의 효력이죠. 조건의 성취. 조건 정지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겠죠. 자, 우측에 보시면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는데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나오네요. 자, 정지 조건이 뭐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정지 조건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현재 효과가 없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는 거죠. 근데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제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 아들한테 아들아 네가 중간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을 최신식으로 바꿔줄게. 갤럭시 노트 20, 21인가요?
최신으로 바꿔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아싸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놈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장 지금 바꿔달라고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제가 뭐라느냐면, 야 이 자식아, 언제 내가 너한테 지금 바꿔준다 그랬어? 네가 미래에 5등 안에 들면 바꿔준다 그러지 않았니? 다시 말하면 저는 무엇임을 주장하는 겁니까? 정지조건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죠. 전 누굽니까? 스마트폰을 사주기 싫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정지조건임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진짜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성적표를 보여주겠죠. 아빠 나 이번에 3등 했어. 스마트폰 바꿔줘. 그 말은 정지조건이 성취됐음은 누가 입증하는 거죠?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이거 거꾸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판례부터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판례. 어떤 법률 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의 효력에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그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예요. 자, 왜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이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죠?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다시 위에 판례. 정지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해서 풀어볼게요.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죠. 채무 면제는 단독 행위인데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행위인데 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 행위니까 동의 없이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동의를 얻으면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1번은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식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채무 면제는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동의를 얻어서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은 아닌 거죠.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한다. 자,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취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건데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효과가 영원히 안 생기겠죠. 따라서 무효로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불성취로 확정됐다 그러면 불능조건, 불정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2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뭐가 떠오르나요? 가족법상 행위가 떠오르시나요?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데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도 애매하긴 하지만 3번이 명백하기 때문에 3번만 답으로 처리했습니다.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율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사에 의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취득한다. 부당한다. 맞죠?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5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넘겨보시면 2번이죠. 법률 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성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기정조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니까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 좀 볼까요? 2번 의사표시가 발송한후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고 또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이라면 아직 효과가 없으니까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죠. 3번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것만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이라는 것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의 강박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공시송달을 언제 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게 되므로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 송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OX 문제에서 풀어봤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계약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맞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기한입니다. 일단 기한은요. 기한의 이 부분 중요하고 또 판례가 중요하긴 해요. 일단 의의는 뭔가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판례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증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기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망이 됐으면 죽었으면 기한이 도래한 것이니까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되는 바람에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예요. 첫 번째 판례입니다. 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안영찬이 사망했을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실종된 때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종이 돼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이니까 상대방 측은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 판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을이갑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제가 판례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10월 25일 날 변제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10월 25일이면 아마 시험하고 굉장히 임박해 있겠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한 20일쯤에 전화했어요. 아, 갑이 빌려준 거구나. 갑이 을에게 500만을 빌려줬어. 자, 전화해가지고 야, 며칠 있으면 25일이 되는데 돈 준비되니? 그러니까 을이 뭐라느냐면 나 며칠 있으면 시험 봐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때문에 정신없어. 너 나 너무 바쁘니까 이런 거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느냐고 방방 떠요. 그래서 갑이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바빠? 시험을 보면 그러면 변제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날이 된 거죠.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봐봤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면 안 갚아도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시험 보면 돈 갚아? 아, 보면 갚으니까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나 보다. 그 말이 맞나요? 자, 판례를 볼게요. 나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에 말 그대로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상당하다면 그것이 상식적이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조건으로 보이겠죠. 그죠? 근데 계속 보시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시험을 보면 당연히 갚아야 되고 안 봐도 뭐죠? 갚아야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기한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갚은 시험 보면 갚으라는 얘기는 안 보면 갚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 보는 날까지 이행 기한을 뭐 한 거예요? 연기해 준 것에 불과한 거라는 얘기죠. 계속 보시면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가 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효한 것으로서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은 것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 따라서 시험을 봐도 기한이 들어간 거고 시험을 안 봐도 뭐죠? 기한이 도래한 거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기한을 뭐예요? 연기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월 1일부터 2월 28일이다 이렇게 했으면 3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속가가 생기니까 기한이고 2월 28일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것도 기한인데 3월 1일은 뭐죠? 시기고 2월 28일은 종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한이 있어야 돼요. 특히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기가 있어야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기한, 종기가 없다면 그것은 기간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판례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 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러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에요. 기한이 아니고 뭐예요? 조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종기, 기간이, 기한이 없다면, 종기가 없다면 무엇도 없는 거죠? 기간도 없는 거죠.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냐? 그것은 도래해야 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한이 되려면 장래 발생이 확실해야 되는데 임차인은 그 토지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닌 거죠. 기한이 아니면 기간도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가나다 판례 다 중요한 판례니까 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종료, 효과가 발생하는 기한은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기한은 종기고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이고 언제 도래할지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뭐죠? 확정기한인 거죠. 내가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것도 기한은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죠.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언제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넘기시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똑같아요.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또 단독행위에도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기한부 법률에 효력해가지고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조건과 마찬가지로 침해할 수가 없고요. 기한 도래 후의 효력 시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고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효과가 소급하지도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조건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기한의 효과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그 효과를 소급시킬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한의 이익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으라고 기한을 정했어요. 그럼 갑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하고 을을 채권자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자, 기한의 이익을 의의할 때 우리 교재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기한의 197페이지죠.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도래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받는 이익입니다. 자,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고요.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누가 좋은 거죠? 채무자가. 따라서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개념부터 거꾸로 이해하시게 되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 두 번째, 유상인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 세 번째 예외입니다. 무상 임치 계약은 꽁꼬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무상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물건을 보관시킨 누가 되냐면 임치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또 무상 임치 계약은 예외적으로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번과 3번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비로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해가지고 199페이지 보시면 상실 사유가 나오죠.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명실케 한테. 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테. 바, 채무자가 파산한테. 라,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테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자,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돼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뭘 할 수 있냐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도 할 수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변제를 청구해야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를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특약 등으로 기한의 상실 사유가 있으면 바로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를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기한이익 상실. 다시 말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기 때문에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안 갚아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거고요. 특약이 있어야지만 특별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상실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이행지체가 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면 원칙이 뭐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인 거죠. 이게 8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자, 29회하고 29회 문제가 나와 있네요.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정지 조건은 뭐죠?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조건이 성취된 대로 효력을 잃는다. X죠. 2번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면 X죠.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X고 4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 조건이죠. 그 조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 무효니까 그 법률이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어요. 유효하죠. 그러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소급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1번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인데 3번을 보시면 무이자예요. 무이자면 무상이잖아요. 무상이면 채무자만 기한에게 있는데 소비 대주는 빌려준 사람 채권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3번 무이자 소비 대차 계약의 소비 대주가 기한의 이익이 없음을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 강의를 마쳤고요. 다음 강의부터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